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곧 있으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이죠. 관련해서 투자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차홍선 대표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1월 2일에 증권거래소에서 언급한 이 상법 개정,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은 네. 미국 테슬라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적정한 평가를 받고 있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기업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낮은 평가,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상법 조문의 하나의 차이인데, 미국 테슬라의 이자는 이렇습니다. 상법 제 우리나라 같으면 382조의 3항인데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일한다가 미국 상법조항이고요. 금융위원회에서도 이제 2022년도에 그걸 보도자료에 낸바 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기업의 주주는 어떤 형태냐면, 한국 에너지 기업의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회사와 주주를 위한다가 되고 있고, 한국은 회사를 위하여 일한다. 주주를 이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상법 개정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1월 2일 날,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오셔서 그거를 언급해 주셨는데,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미 이제 우리나라 민주당에서 두 의원께서는 이게 발의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일할 때하고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일할 때는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라든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볼수 있는 게 뭐냐면은 포스코 퓨처엠의 사례가 될수 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미국 같은 경우는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정한 평가 또갈수 있는 데 반해서, 우리나라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회사를 위하인다 보니까 물적 분할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른 겁니다. 뭐냐면은 포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이런 양극재, 음극재 사업을 계속해서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한 5.2조 원, 예상 매출액이 5.2조 원인데 한 4조 원 정도가 양극재와 음극재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1조 원 정도가 이게 1.2조 원 정도가 내화물, 그러니까 이 벽돌이죠. 이렇게 고로를 쌓는 벽돌 정도를 만든 건데, 그러면은 훨씬 이제 4.2조 원이 크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기업이었으면 어떠냐면은, 첫 번째 돈이 필요할 때두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일 쉬운 방법은 회사를 이렇게 양극재, 음극재 사업을 물적 분할해서 이렇게 상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상장을 하게 되면 IPO 자금을 통해서 IPO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모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 주식을, 그러니까 이 물적 분할한 회사, 자회사의 주식을 팔아서 또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두 개의 자금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사를 봤을 때는, 회사만을 위해서 봤을 때는 물적 분할이 더 높다고 봅니다. 높다 보는데,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이게 물적 분할을 안 하게 되면은 유상증자로 가는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성장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주가 쭉 올라가면서, 뭐 예를 들면 10년간 600배가 났고, 예를 들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 20년간 2000배가 나는 형태가 됐고. 그런데 이제 포스코 퓨처,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말을 안 해도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일한다는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는 이게 물적 분할을 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묶어놓은 상태에서 올라갔던 거예요. 물적 분할을 하지 않고 상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양극재, 음극재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20년간 1000배가 올라가는 포스코 퓨처엠도 그런 기업이 있다, 우리나라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상법 개정이 추진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법 개정이 추진되게 되면은
포스코 퓨처인 같은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에너지 섹터, 화학 섹터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니까 포스코 퓨처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내화물 기업이 이런 캐시카우잖아요. 그래서 성장 산업을 키우면서 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주가 많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예측 가능하고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하나 솔루션 같은 기업이 지금 현재 PVC, 화학을 위주로 하지만 태양광과 그 다음에 수소 사업과 여러 가지 녹는, 그러니까 분해되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 이런 그린바이오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스타 산업을 키우면서 쭉 올라가는 포스코 퓨처 같은 기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상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바뀐다면,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이렇게 바뀐다면 많은 밸류에이션이 제가 볼 때는 적정 평가로 미국처럼 테슬라처럼 PSR로 뭐 예를 들면 5배에서 6배, 테슬라는 10배까지 거의 20배까지도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올라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적정한 평가로 가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법 추진 현황을 잘 봐야 된다. 결론적으로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즉 상법 개정이 되게 된다면 포스코 퓨처엠 같이 시가총액이 급등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혜경 고문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올해 주목받을 만한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오늘 저녁부터 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2024년도 이제 올해 글로벌 바이오의 최대 이슈, 그다음 주목할 내용들과 함께 이런 것들이 이번 행사에서 이제 다 다뤄질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2024년도에는 바이오에 있어서 세 가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이다. 그러면 면역 항암제 머크의 키트루다를 얘기를 합니다. 올해도 이제 작년에도 2023년에도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 그러면은 항암제 키트루다를 생각을 하실 텐데요.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가 올해 이 키트루다를 넘어설 것으로 시장에서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비만에 좀 더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뒤에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그리고 항암제, 당뇨 비만 치료제는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질병 같은 경우는 약들이 많이 그동안 나와 있는데요. 아직도 니즈가 있고 더 좋은 약을 찾고 있고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원하는 거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항암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뇨 비만과 함께 더 계속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당뇨 비만, 그러니까 당뇨 치료제가 비만 치료제로 연결되는 거를 작년에 보셨다면 올해에는 이런 또 당뇨에서 시작된 이 치료제들이 다른 질환, 그러니까 심혈관계 아니면 만성 신장 질환 뭐 여러 가지 이런 다른 질환 쪽으로 뭐 나중에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까지 연결되는 그런 임상에 대한 결과들을 보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목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면요. 머크의 키트루다는 올해에 250억 달러 매출액을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 GLP-1, 이 당뇨 치료제에서 비만 치료제로 연결된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시장에서는 약 280억 달러 매출액을 올해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키트루다보다도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더 많이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전망을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당뇨비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앞에 그림이 지금 띄어져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글로벌에서 이 당뇨 환자들이 약 5억 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도 7억 명 이상이 환자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다른데 표시된 부분들이 있죠. 만성 신장질환자 같은 경우도 7억 명 이상 전 세계 환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도 보시면은 그 심혈관 질환 이쪽으로도 5억 명 이상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2023년도에 노보노디스크가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하면서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 20% 낮춘다 아니면은 신부전 증상 완화한다 아니면은 제1형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발표를 했었죠.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3년도에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약물이 약 55
무게로 2022년도보다 더 많이 승인을 받았었는데요. 여기서는 특이할 점은 저분자화물이 많이 승인을 받았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먹는 약이 좀 더 편한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레카네마,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승인받은 거, 그다음에 항암제에서 더 넓게 승인을 받은 것들이 있다.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2024년도엔 어떤 약들이 더 주목을 받을까? 일라이 릴리의 도나네맵에 대한 승인이 이제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크의 그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이죠. 이런 그 약들이 미국 FDA 승인을 받을 것인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MS가 카루나 테라피틱스를 인수를 하면서 조현병 치료제를 가져가게 됐죠. 여기에 대한 FDA 승인 여부, 그리고 나서 대사 이상 그 지방 간염 치료제, 우리가 내쉬, 메쉬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신약이 과연 승인이 될까? 이것이 글로벌에서는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JP모건 헬스케어 드디어 이제 열리는데요. 여기서 올해의 관심을 가진 기술을 해서 좀 더 들어가 보게 되면은 ADC, 국내 기업들도 이 기술 이전하면서 정말 대박을 터뜨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죠. 이중항체 여전히 관심 많고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예전보다는 밸류가 좀 낮아지긴 했습니다. 우리가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만 여전히 글로벌에서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그다음에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작년 12월에 크리스퍼 세라피틱스 그리고 버텍스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매출액이 나오는 단계로 유전자 편집 치료제도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 헬스 관련해서는 AI 관련 기술이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다시 또 대두가 될 거고요. 엔비디아가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도 AI 관련한 바이오에 투자하는 것, 그다음에 발표될 내용들이 정말 저도 지금 궁금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에 이 MTN에서 저희가 좀 이런 부분을 많이 다뤄드렸는데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발표를 지금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해서 좀 같이 이번에 보시는 것도 재미있게 또 참석을 하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뇨와 비만 치료제 쪽 주목받을 것이다. 그리고 역시나 항암 치매 치료제 등 쪽도 주목을 받을 예정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요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도 정말 많은데 어떤 쪽 보는 게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좀 먼저 한 세 가지 정도 국내 기업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미국에서 관심이 있는 게 미국의 바이오 제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에 우리가 이제 바이오 제조 CMO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메인 트랙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발표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IRA 약가인화로 해서 글로벌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이 약가인화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대두가 된다면 바이오 시밀러 해서 셀트리온이 좀 관심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 이제 아무래도 제조 공장이 있는 BMS 공장을 인수한 롯데 바이오로직스 이런 부분들 주목받을 것이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하나씩 좀 더 보자면은 그러면은 또 국내 기업에서 특히 어떤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볼까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ADC, 이중항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아니면 유전자 편집, 그리고 디지털 헬스 관련한 AI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그래서 미국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주목하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실제 미국에서 매출액이 발생하는 기업들 주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한양의 올해 말에도 이제 그 레이저 튄입 관련해서 데이터들 발표할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매출액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미약품, 당뇨 비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당뇨 비만 관련한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한미약품, 그리고 롯데 바이오로직스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국내 기업들 예전에는 바이오텍들 기술만 가지고 성공 잘 못하지 않냐 했지만 최근에 보셔서 이제
뭐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국내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작은 바이오 기업들이 조 단위 몇천억 원 이렇게 해서 기술 이전하는 그런 수준까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보시면서 또 국내 기업에 관심 갖고 투자 방향을 설정해 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 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